지난달이죠. 40여 차례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질주를 한 중학생들이 검거됐는데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촉법 소년인 줄 알았다 였습니다. 그간 40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번번이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풀려났던 건데요. 올해부터 자신들이 촉법 소년이 아니라는 걸 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가 붙잡힌 거죠. 살다 보면 제껴에 자기가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언제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정직만이 최선이라는 걸 가르치고 실천할 어른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왔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 사전투표하고 오셨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좋죠. 이수연님, 웅디 한 주 동안 고생한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버섯 전골 해주려고 장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웅디 오늘도 함께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김춘자님, 웅디 아들이 고릴라를 깔아줘서 웅디 라디오 편하게 잘 듣고 있어요. 여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오, 자갈치 시장 이제 사람 많죠. 저는 아직 뭐 가보진 못하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아, 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 북적거리는 거 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 가본 지 오래됐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저주파 마사지기 보내드릴게요. 아,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시간 참 빠르게 갑니다. 다양한 사연들, 재미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여러분 일상 속의 이야기들 4부에서 모아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쇼 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요즘 많이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 타가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돌아올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명신 님께서 저는 저녁 8시 뉴스보다 애지중지 뉴스가 더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랑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8시 뉴스를 기준으로. 그거는 골치 아픈 게 많이 나와서 그런가? 8시 뉴스를 보고 즐겁고 행복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간이 찌푸려지다가 애지중지 뉴스 들을 때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낫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50년간 햄버거 먹은 남성 건강 상태는 입니다. 좋을 리가 없지 않나요? 근데 꽤 좋더라고요. 의외로. 오? 오? 네, 미국의 한 남성이 50년 동안 햄버거 총 32,943개를 먹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걸 계속 샜다는 것도 진짜 대단하죠. 야. 영수증이 다 남아 있고요. 네, 3만 개 넘게 햄버거를 먹은 이 사연의 주인공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돈 고스키 씨의 사연입니다. 예, 예. 진짜 그냥 50년간 띄엄띄엄 드신 것도 아니고요. 예. 단 8일을 제외하고 매일 햄버거를 먹어서 기네스에 등재가 된 건데요. 8일을 제외한다는 게 뭐 한 달에 8일을 제외하고? 전체 50년 동안에서 8일을 제외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눈보라로 폐점한 날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 날 요거를 다 빼고 8일 제외하고 50년 동안 매일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예, 요거를 증명해줄 수 있는 영수증이 다 있대요. 연도별로 용기, 포장지, 영수증이 다 모여있어서 요걸 증명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5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먹고 했으니까 이걸 다 모아놨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살에 처음 먹었는데 네. 1972년이었다고 하고요. 네. 계속 먹기 시작해서 이미 1999년에 누적 15,049개가 돼가지고 햄버거를 햄버거 기록으로 기네스에 등재가 이미 됐었어요. 이미?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햄버거에 대한 사랑을 계속 멈추지 않고 지난해에 한 번도 경신을 했는데 올해 또 한 번 32,000
2,900. 왜 그래? 왜? 왜 숫자가 안 읽히는 거죠? 햄버거 이럴 먹었어? 이럴 수가 자신의 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영수증을 모아놨다 50년 동안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는 분들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용기랑 포장지를 모았다는 건 시작할 때부터 이건 진짜 아 나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해보겠다. 이런 건데 왜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10살이었으니까 내가 기네스에 내 이름 올리겠어 이런 다짐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처음에 10살 때 햄버거를 먹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사랑에 빠졌대요. 본인이 평생에 먹어본 음식 중에서 아니 이런 음식이 있다고? 그치 햄버거 맛있지.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한테 저 아버지 저 평생 햄버거만 먹을래요. 실제로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정말 햄버거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고 이거를 현실로 만든 거죠. 무슨 버거? 뭐 치즈버거? M사의 빅땡. 아니 수제버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네. 단골 햄버거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M사? 네, M사의 빅땡. 그 햄버거 만 50년 동안 팔을 빼고 계속 먹은 거예요. 아니 그래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은 한 끼 식사로 정말 훌륭하다. 결코 이 햄버거를 질리지 않는다라면서 훌륭하다고? 너무 좋다고. 아니 근데 아니 맛있지. 너무 저도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걸 50년 동안 몇 끼니를 이거를 대단하죠. 프랜차이즈 버거를 그것도 질리지 않고 몸에 이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이 어떤가요? 근데 심지어 이분 하루에 9개까지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의외로 건강이 너무나도 괜찮고 정상 수치 모든 걸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밝힌 비결은 매일 10km씩 꾸준히 걸은 게 이 건강의 비결인 것 같다라고 했었고 여기에 비결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보통 햄버거 먹으면 옆에 콜라와 함께 감자튀김을 먹잖아요. 아, 예. 근데 이 감자튀김은 본인은 절대 먹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 이 감자튀김이 네,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50년 동안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감자튀김을 안 먹는다고? 그렇죠. 건강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본인의 비결인 것 같다라고 했고요. 특별하게 햄버거 매장이랑 아주 특별한 인연까지 맺게 됐는데 본인이 50년 동안 계속 간 그 매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 M사의 매장 한켠에는 이 고스키 씨의 초상화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도 해당 지점은 간판 밑에다가 고스키 씨 축하합니다. 이 멘트를 새겼대요. 정말 제대로 된 단골 손님인 거죠. 그렇군요. 네. 대단한데. 이게 가능하구나. 네, 가능합니다. 네티즌들도 다 놀라워하면서 어머머머 저렇게 동안이시고 건강 좋으신 거 보면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것 그렇구만. 같다라고 하면서 다들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매일 10km씩 걸었다는 거 맞아요. 이거 유념해 주시고 네. 10km면 이거 말이 10km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의 인생 정리 창구입니다. 인생을 정리해 주나요? 맞아요. 그거 비슷한 건데 일본에서 인생 정리 창구가 생겼는데 창구 개설 직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구에 몰렸다고 하고요. 뭐지? 네, 일본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고 수도 도쿄의 도시마 구청에서 지난달 슈카스 정보 등록을 위한 작은 창구를 개설을 했어요. 구청에서? 네, 맞아요. 슈카스? 네, 이 슈카스라는 게 고령자가 직접 인생의 말년과 임종을 준비하는 행동, 이 일체를 가리키는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도시마 구에 사는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긴급 연락처, 그리고 장기, 시신 기증 여부, 유언장 보관 이런 것들을 미리 구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등록을 증명하는 스티커, 카드도 발급을 해가지고 이 구급대원이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구청에 바로 연락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하는데 네. 일본이 특히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일도 있군요. 맞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해준다. 맞아요. 해주는 게 아니네.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직접 한다. 그렇죠.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창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체력과 정신력이 있을 때 인생을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한다. 이 인식이 굉장히 널리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슈카스 정보 등록이 된 거는 도쿄의 23개의 구 중에서 도시마 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3개. 네, 맞아요. 네, 도쿄 중에서도 고령자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네. 이게
보통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은 다들 어르신들이 막 삐까뻔쩍하게 차를 입고 다니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외곽이 있는 것처럼 도쿄라는 대도시 특성상 이제 오래전의 상경에서 부모, 친척과 멀어지고 자녀, 배우자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것들을 돕고자 구청이 나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령층 1인 가구. 네.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문제거든요. 문제예요. 뉴스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이 차차 우리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슈카스 창구. 그래서 뭐 이거 뭐 확대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렇게 점점 생기고 있고 이거를 등록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이 구 안에서는 전용 상담 창구도 개설이 됐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가 들려오고 또 유명인들의 사망 소식 이런 것들이 들려오면서 그냥 마냥 불안해하기보다는 오셔가지고 차라리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라는 상담 창구도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어떤 문제든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아, 이것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카스 문화 다 좋은데 네.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죽어서도 민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좀 마치 강요를 하는 것 같다. 뭐 이거 근데 이거 이 창구가 강요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65세 노인이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창구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좀 비난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네. 이 문화는 원래 좀 뿌리 깊게 있지 않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임종을 앞둔 노인 당사자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민폐 끼치지 말고 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다라면서 좀 강하게 비판한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 소설 창가의 토토로 알려진 작가 겸 방송인 구로야나기 데스코 씨도 요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본에서는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군요. 네. 저는 이거는 남한테 강권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한테는 맞네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건 창고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폐 정말 너무 싫어. 요즘 일본에서 뭐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 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다 전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문화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자연스럽죠. 지금 생각하기에. 맞아요. 병원에 다 그게 있으니까 뭐 장례식장도 있고. 맞습니다. 좋지 않아요. 노인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우리도.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다진 고기 뭐라고 할까요? 오늘 엄청 쉽네. 너무 쉽죠? 네, 1번 불티, 2번 패티. 3번 아모르 파티. 그렇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패티였고요. 이게 웬일인가요? 우리 선 정답자가 오늘도 없습니다. 통산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선 정답자 없는 날 네 번째 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예, 다섯 번째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섯 번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희애 씨에게 여러분들 어떤 그 원망과 원성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 정답자 이혜민님, 김진성님, 이현민님, 5348님, 4261님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햇살도 좋은데 야외에서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난세 가능 선곡 배틀쇼 있는 날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가지 문자 주제 가운데서 오늘의 당첨자는 바다에 놀러 온 것 같은 노래를 골라달라고 하신 이수호님이에요. 빰빠라밤. 이수호님께는 치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놀러 온 것 같은 노래 떠오르는 곡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간지씨 선곡과 함께 우리 웅냥이들 선곡도 함께 번갈아서 틀어드리면서 대결하는 코너니까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당첨된 분들 선물 보내드리니까 많이 시도해보십시오.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옹냥이들의 웅, 이 간웅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의 간웅으로 함께합니다. 간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간지입니다. 날씨 좋죠? 날씨 좋아요. 자전거 많이 타고 있어요? 네. 이번 주만 100몇 킬로 탔습니다. 100몇 킬로요? 네. 하긴 한겨울에도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이 날씨가 이러니 그냥 해 떠 있을 땐 계속 타지 않아요? 거의 발을 이제 땅에 안 붙이죠. 뭐가 이렇게 좋아? 저는 그 타면서 예. 제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걸 느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택시나 지하철 같은 거를 타면은 예. 그래도 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좀 정신없고. 정신없을 수는 있지. 네. 그리고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자전거 타면서 좀 여유 있게 가다 보면은 예. 그리고 요즘 택시가 없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고 집에 갑니다. 그렇군요. 네. 이 차도 있으시면서. 아직 면허가 없어요. 아직 면허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차를 아는 친구가 이제 자기 타던 걸 저에게 물려줬는데. 좋은 거 줬어, 근데. 그래요? 응. 좋은 거 줬잖아요. 좋죠. 전 다 좋죠. 좋더라고. 네. 근데 이제 아직 면허를 아직 안 따가지고. 면허를 빨리 따십시오. 면허를 빨리 따봐야 되는데. 예. 네. 여러분들 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날 좋을 때. 네. 면허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다에 놀러 온 것 같은 노래예요. 날이 한동안 더웠잖아요. 며칠 네. 전에 이제 오후 늦게 비 오고 나서는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네네.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한낮에는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약간 좀 습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들 오늘 주초에는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수호 씨가 바다에 놀러 간 것 같은 그런 노래를 틀어달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다들 이제 바다 놀러 가실 때가 됐죠. 이제 6월 다 됐으니까요. 네, 이제 6월부터는 조금씩 가서 좀 뭐 서핑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가기도 하고 사람들 몰려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냥 휴가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바다 저도 놀러 가고 싶네요. 바다 그렇군요.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갔어요? 전 거의 한 5-6년 전에. 5-6년? 네. 어디? 부산. 부산. 네,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공연하러 갔다가 공연하러 갔다가 그냥 뭐 근처에서 이렇게 회 먹으면 그런 건 우리는 안 쳐주지. 그런 거 말고 놀러 갔던 거. 저는 그런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네. 나도 놀러 갔던 거는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 저 그거 되게 부러워요. 그 학창 시절에 친구들끼리 가서 해변에 가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왜냐하면은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 모범생이어서. 모범생이어서. 네. 그 좀 약간 불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오늘따라 그 팔에 문신이 굉장히 진하게 보이네요. 문신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에 네. 놀러 온 것 같은 노래. 우리 옹냥이 분들도 이미 지금 곡들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선곡 어떤 걸로 시작할까요? 저는 일단 바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노래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웨스트. 네, 고웨스트도 있고 저 쿨. 아, 쿨. 박명수 씨. 예. 박명수. 유엔. 아, 유엔. 네, 파도. 유엔의 파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예. 저는 이제 웅냥이 분들이 너무도 많이 이런 것들을 선곡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나는 좀 그럼 다른 걸 해 보겠다. 조금 더. 조금 더 바다. 너희들이 언더더시. 너희들이 생각 못 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인어공주. 인어공주도 생각해요. 인어공주도 생각이 나고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정말 정말 좋은 노래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첫 곡은 에이폴타운이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네. 에이폴타운의 브론즈라는 프로듀서 분이 계세요. 이제 이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아, 요즘엔 다 이렇게 영어 이름이라 외국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저기 웅디도 이제 곧 영어 이름 쓸 때 됐죠. 진짜요? 네. 오, 그래요? 허지웅 말고 필립, 이제 필립. 다른 필립. 필립 저는, 어때요? 저는 마이클. 필립 모리스? 저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킴. 마이클 킴? 네. 알겠습니다. 네. 브론즈. 브론즈라는 프로듀서가 이분이 시티팝을 좀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는데. 요즘 시티팝 아주 그냥. 예. 네. 이 노래가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굉장히 청량하고. 예. 그리고 또 그 보컬. 로서도 너무도 매력적인 후디 씨와 함께 작업을 한 노래인데 잠수함이란 노래입니다. 잠수함? 네. 오. 바다로 가서 우리 이제 잠수함처럼 바다로 갈 거다. 네. 그 바다에서 잠수함에 숨어볼까. 어쨌든 그런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를 하지만 이 사운드의 청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들으시면은 바다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을 한껏 느끼지 않을까. 오케이. 네. 간지 씨의 야심만만한 첫 번째 선곡 한번 들어볼게요. 후디 그리고 브론즈의 잠수함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산뜻한데요. 아, 너무너무 또 이제 댓글창 난리 났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근데 예, 네. 전반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시네요. 네. 정혜림님도 진짜 좋다고 해주셨고 산뜻하지 않습니까. 김영분님도 노래 너무 좋다고 하시고 정기수님도 좋다고 하시고 다 좋다고 하시네. 네. 내가 듣기엔 약간 힘이 좀 빠진다. 아 그래요? 와 웅디 진짜 잘 모르시네요. 요즘 너무 약간 로우파이 취향인 것 같아요. 로우파이 취향이었죠. 이었죠. 좀 신나는 걸로. 신나는 걸로. 아 로우파이가 근데 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네. 이 시즌에는 듣고 싶지 않아. 아이 아까 베이스 라인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뚱뚱뚱뚱.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얼마나 산뜻한 날라다니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웅량의 선곡 듣기 네. 전에 우리 0128님 송정 해수욕장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퍼들이 신이 났습니다. 바다 이야기에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요 하면서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이 사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진짜 생각난다. 그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네네. 저도 이제 서핑하러 갔었는데 네네. 바람 지금 어디가 바람 좋다 하면은 실시간으로 막 거기로 가요 차 타고. 아 진짜. 갔다가 또 뭐야 별로 안 좋잖아 하면 또 지금 저희가 좋대 하면 또 막 차 타고 가고 계속 찾아다니는. 아 저 서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서핑 재밌습니다. 쉽고. 네. 정서희님 간지님 어제 한잔 하고요 회사 동료들과 해장국 먹고 있어요. 해장하면서 고릴라 틀어놓고 같이 보고 있네요. 간지님 음악 선곡 너무 잘하신다고 자랑했어요. 귀 쫑긋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칭찬의 아이콘 간지님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칭찬의 아이콘 인정욕구 징징거리는 걸로 유명해졌군요. 네, 제 자존감이 좀 낮다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네. 이 훌륭한 선곡 실력으로 이미 정평이 났다. 커피 네.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서희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웅량의 선곡입니다. 이슬미님이에요. 아이유 피에스타의 달빛 바다 듣고 싶어요. 이 노래 신나잖아요. 주셨거든요. 이슬미님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달빛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4288님이 백숙 네. 15마리 삶고 있는데 시원한 노래 들으니까 불 앞에서도 제가 다 시원해지네요. 백숙 15마리를 왜 삶으시지? 백숙 집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려나. 가게를. 그럴 네.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네. 지금 막 가게 너무 장사 잘 되는 시즌인가 보다. 백숙 너무 먹고 싶네요. 엄청 먹고 싶죠. 네. 끝나고 먹으러 갈까? 그럴까요? 주변에 근데 없어가지고. 네. 우리 428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삶으시고 커피 한잔 시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간지 씨 선곡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이번에 아스트 유니온으로 굉장히 아서트 유니온. 네, 예. 여러분들에게 인상 깊었던 노래 좋았지. 분인데 예. 이제 아스트 유니온이 해체하고 난 다음에 예. 리더였던 김반장 씨가 이제 김반장과 윈디 시티라는 레게 소울 밴드를 만들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밴드에 러브 슈프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노래가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바다나 뭐 이런 걸 언급하진 않지만 그냥 들었을 때 뭔가 바닷가에서 서로 간에 제가 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네, 여러분들도 이런
또 감정이 또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돼서 시원한 노래 가져오랬지 누가 사랑하는 사람 이거 또. 시원합니다. 이 여름의 또 시원함은 이렇게 대놓고 와 달리자 질풍가도처럼 이렇게 시원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러브 슈프림 같은 시원함이 있어요. 네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꾸 이러면 네. 질풍가도 들을 거예요. 아, 질풍가도 너무 많이 들었었잖아요. 질풍가도 그냥 질풍가도만 계속 듣는 수가 있어 이러다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원하죠 지금 벌써. 따따따따따따. 아 요즘 간지 씨가 김반장과 윈디 시티의 러브 슈프림 들으면서요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 씨 오늘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 모시고 신나는 선곡 대결 펼쳐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다에 놀러 온 것 같은 노래였고요. 아까 네. 우리 그 백숙 12마리 네네. 에, 식당 이럴 거라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네. 아니고 4288님이 아니에요. 저 식당 아니고요. 농사 지어요. 어. 식구들이랑 일하시는 분들 식사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아 농사 지으시다가 아, 그것도 진짜 너무 좋다. 이게 그러네. 식당에서 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새참 겸 그쵸, 점심 그쵸. 식사 네. 조금 늦은 점심 네네. 식사 만드시는 거잖아요. 농사일 바쁘게 하시다가 아 밭에서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을 분들 모아서 이렇게 잔치 비슷하게 드실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평상에서 드셔도 좋고 아이 군침 나는데 또 일하고 먹는 밥이 또 맛있기 때문에 최고지. 네. 아 오늘 간지 선곡 좋은데, 네. 좋은데. 좋아 좋은 거 알겠어. 네. 나랑 안 맞아.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급히 제 신청곡 집어넣습니다. 유정석의 와 진짜 이 정도면은 그걸 뭐 약간 유정석의 질풍가도 제가 신청했으니까 선물 제가 가져갈 거예요. 네. 한우 선물 세트 허지웅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뭐 이런 방송이 있습니까? 쾌걸 근육맨 2기의 주제가죠. 네. 유정석의 질풍가도 시원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저는 웅디가 개인적으로 유정석 씨께 돈을 더 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허지웅 씨는 질풍가도로 좀 따로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우리 주제가도 이걸 바꾸자. 주제가도 이걸로 바꿔야 되고 와 진짜 지독하네요. 1732님 1732님이 네. 야 좋다 볼륨 올리고 창문 열고 달리고 있습니다. 김미연님 저도 웅디랑 음악 취향 많은 것 같아요. 신난다 신나. 이덕화님 이덕화님 오랜만인데 웅디 쿵짝쿵짝쿵짝 징징징하는 비트 빠르고 둠칫둠칫하는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간지 씨 선곡 좋아요. 다 네, 좋죠. 저희가 그냥 취향이 좀 안 맞는 것뿐이지. 같이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같이 바다를 가게 됐을 때 이제 웅디는 진짜 막 완전 막 그 도파민이 이제 다 차가지고 막 이렇게 예, 막 소리 지르며 가는 스타일이고 강아지처럼 네 저는 이제 느긋하게 이제 아 역시 바다 좋다 이러면서 노인네 네 노인네 아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더 어린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근데 또 좋네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네. 스튜디오 안에 온도가 한 5도 내려갔고요. 가슴은 네. 5도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어지는 간지 씨의 선곡. 아 이번엔 팝송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도 너무도 좋아하시는 밴드죠 위저. 위저. 네 위저의 Island in the Sun 이거 가져와봤는데 이 노래도 질풍가도처럼 이렇게 빠르게 내지르지는 않지만 예. 저의 또 스타일만큼 저의 스타일대로 느긋느긋하지만 그래도 또 신나는 바닷가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확실히 드는 노래죠. 이 노래는 바닷가 연상이 되나요? 네.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가사 자체가 이제 또 바닷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구만. 네. 하긴 이 뭐 섬에 대한 얘기일 테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바닷가에서 듣기 좋은 노래로 추천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또 이제 그 외국 문화를 한번 느껴보는 알겠습니다. 네.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듣고 오겠습니다. 배보미님께서 네. 좋아요. 노래 제목 알고 싶어요. 한 번 더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입니다. 네. 김미연님은 간지 오빠 선곡은 느낌이 있어요. 그루브 타면서 바닷가 석양을 바라보며 스키스키 위스키 한 잔해야 할 듯. 스키스키 위스키. 도라지 위스키. 네. 스키스키 위스키.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제 저의 잃어버린 것을 네, 위하여 느낌이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칭찬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웅량이 선곡. 이 노래 나와야지. 바다 하면 또 이 노래입니다. 이선호님이에요.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이요. 바다 하니까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주셨어요. 네. 마스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얼른 들어볼게요. 이 당시 음악들은 이 참 끝날 때 네.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요. 빰. 빠밤 빠밤 빰. 깔끔한 마무리. 끝날 때 확실히 끝난다라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끝남. 저 이게 페이드 아웃 되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러니까. 열린 결말 말고 노래 시작했다 노래 네. 끝났다 네. 딱 끝내주는 거. 확실하게 끝났다.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네. 정수미님이 야 청량감 난리 났어요. 다 때려치고 받아가고 싶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받아가고 네. 싶네요 정말. 자 이어지는 간지 씨 선곡. 아 비치보이스 노래를 가져와봤습니다. 비치보이스. 비치보이스 이름부터 이미 해변 소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Good Vibration. Good Vibration.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서핑 USA라든지 예. 뭐 대부분의 노래가 사실 바다와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선곡으로 느낀 건데 네. 저랑 웅디의 온도 차이는 네. 저는 항상 Good Vibration을 추구하는 거고 예. 웅디는 거의 뭐 파티를 추구하는 거여서 아마 다른 거지 않나. 그렇군요. 네. 비치보이스 왜 서핑 USA에 안 가져오고? 그 파티예요 너무. 서핑 USA. 서핑 USA가 너무 대중적이라고 지금 폄하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서핑 USA.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좋은 곡이에요. 아 이것도 좋아해요 많이들. 그 서핑 USA는 진짜 좀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는 걸 들어야지. 아 저는 이 정도 신나는 게 좋아요. 아이, 굿 바이브레이션 정도로. 아니 지금 다들 네? 덥고 막 지금 차 엄청 막혀요. 그래요? 다들 차에서 시원한 거 들어야지.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여유 있게 네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 밥 안 사줄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아요. 비치 보이스의 Good Vibration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다음 주에도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은 계속 이어집니다. 분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들 바다 다녀오신 기분 드시죠? 네. 짠느나한다 짠느나 감사합니다. 아 참 진짜 알겠습니다. 네. 옥냥이 선곡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이 코너 조오수님입니다.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신청해요. 외딴섬을 거닐면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힐링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다시 팩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간지씨하고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뵐게요. 허지용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속에서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일상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하루 5044님 사연부터 시작해볼게요. 봉디행님 여긴 경남 남해에 있는 4인 병실이에요. 성인 4명이서 서먹서먹했었는데 제가 고릴라로 허지웅 쇼를 켜니까 형님의 웃는 소리에 다들 따라 웃네요. 웅디님 덕분에 병실 아님 화기애애합니다. 저 잘한 거 맞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4명이서 마음은 잘 맞나요? 4인 병실 6인 병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병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 한두 분 이게 좀 문제되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당시에 좀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5044님과 함께 있는 다른 세 분 이렇게 네 분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친하게 재밌게 지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한 장씩 나눠 가지십시오. 9543님 옹디 저는 지금 37년지기 여고 친구들과
부산에서 서울로 여행을 와서 남산에 있는 소원이 적힌 열쇠 뭉치 앞에서 옹디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옹디와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으니까 더 행복합니다 하면서 여기 사진 보내주셨네요. 어디 보자. 아이고, 고등학교 시절에서 별로 크게 달라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그건 뭐 크게 안 달라졌지 뭐. 그 아유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옛날에 동창이었던 분들, 특히 여고 동창이었던 분들 이렇게 같이 여행 가시고 오시고 이런 거 사연 몇 번 왔었거든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래된 친구가 정말 맛있는 식사나 정말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이런 것보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엔 그런 생각 들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 듭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잘 헤어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가시고요. 다시 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8057님, 웅디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생일이 안 지나서 투표를 못해 섭섭해하더니 이번엔 할 수 있다고 신나네요. 첫 번째 선거인 만큼 우리 딸 손 꼭 잡고 가야겠어요. 은근슬쩍 자랑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 좋네요.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투표하신 분들 말씀 많고요. 게시판에도 문자가 많습니다. 내일까지 사전투표 계속되니까요. 편한 시간에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057님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박효영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포지션의 서머타임 듣고 올게요. 간혁진님이 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2243님, 어제 저희 큰딸이 저녁 식사 후에 저보고 어디 가자고 하더군요. 어디? 라고 물으니까 그냥 따라오라면서 평택대학교로 가자는 겁니다. 학교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큰딸이랑 데이트도 하고요. 공연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딸에서 거길 왜 가고 싶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큰딸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는 대학교를 안 가서 이런 축제를 안 가봤다며 그래서 같이 가고 싶었지 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다 컸네요. 고맙다 지연아, 사랑한다. 아이고, 아버지랑 따님이랑 사이가 참 좋아 보여서 보기가 좋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녀 사이가 이런데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안 좋은 얘기들만 먼저 보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또 가슴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요. 김치랑 돈가스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게시판에 새싹 문자들도 많고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문자도 많았어요. 근데 그 생일 문자가 조금 슬퍼서 다 모아놨습니다. 그냥 지나친 줄 알았죠. 정경화님, 웅디 방송 듣고 있으니까 신나네요.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보쌈 만들어서 먹고 커피 마시는 중인데 너무 좋네요. 기분이 업됩니다. 업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정은혜님, 웅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처음 들었는데 역시 매력적. 이렇게 보내주셨고, 전예림님, 처음 방문합니다. 좋은 음악이랑 이야기 감사해요. 이제 이 시간에 애청자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장유희님, 이분 이제 방송 초반에 보내주셨는데 아직 듣고 계시려나? 웅디 올해는 유난히 서운하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몰라줘서 마음이 좀 상하네요. 웅디가 오늘 생일인 사람들 좀 축하해주세요 해주셨고, 장은현님은 허지웅씨의 미역국 없나요? 오늘 제 생일인데 아직 미역국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생일 맞이한 우리 애청자분들, 웅냥이분들 다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꼭 누가 축하 안 해줘도 예, 생일은 생일이고 내 마음이 기쁘면 되는 겁니다. 생일 파티 이런 건 저도 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허지웅 쇼가 우리 여러분 생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자 읽어드린 분들 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오후에 시원하게 드시고요. 김남미님이 SG 워너비 또 옥주연의 한여름날의 꿈 듣고 싶어요. 한여름에 바닷가에서 별을 보면 행복 그 자체죠. 보내주셨거든요.
김남미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허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재밌는 코너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엔딩송 김지연님이에요. 요즘 기운도 없고 나이가 드니까 힘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갱년기인가요? 신화의 으쌰으쌰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김지연님 힘나시라고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꽃이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자,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